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TV 소붕대붕입니다. 오늘은 송도국제도시 중심인 인천대역에 왔습니다. 인천대역은 GTX가 연결되는 송도국제도시의 중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드린 대로 그 인천대 입구역에 롯데몰, 신세계몰, 이랜드몰, 그리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DMCT까지 지금 인천대역에서 이륙을 해서 현재 인천 1호선 라인을 통해서 센트럴파크역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2023년 입주 예정인 송도 센트럴파크 3차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노란색 건물이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송도 한옥마을 송도 센트럴파크이고요. 저 건너편에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1차, 2차가 먼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이 보이고 있네요. 이 송도 센트럴파크 때문에 인천대역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여러 개의 쇼핑몰들이 건물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되면 더욱더 중심지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지금 경원제 엠베세더 인천 한옥마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그리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건설 현장 좌측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앞쪽이 롯데 쇼핑몰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저 사거리가 인천대역인데 저 앞쪽이요.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 두동 쌍둥이 빌딩처럼 보이고 있는 파란색 계열의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이고요. 그 앞에 빨간색 공사 현장 자재들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롯데몰 부지입니다. 좀 더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송도 스카이파크 인천 송도 호텔인데 그 뒤에가 바로 신세계몰 부지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송도 웰카운티 4단지 아파트 465세대를 보고 계시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 앞에 네, 5단지 그리고 지금 1시 방향에 보이는 7단지를 보고 계십니다. 삼성바이오 그리고 송도에 있는 대학가들을 살펴보았지요. 지금은 송도 웰카운티 아파트 단지를 보고 계시면서 다시 인천대역 부분으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도 포스코타워 그리고 쉐라톤 호텔 그리고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가 보이고 있고요. 다시 요 앞에 쌍둥이 빌딩처럼 파란색 두 건물이 보이는 것이 송도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이고, 그 앞에 사거리가 바로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송도 GTX 센트럴 빌딩이고요. 그리고 그 펜스가 쳐져 있는 왼쪽의 부지가 신세계몰, 그리고 혼자 우뚝 서여 있는 호텔이 송도 스카이파크 인천 송도이고요. 그 건너편에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지금 멀리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가 보이고 있고요. 바로 네, 한시방향의 인스타 그리고 오라카의 송도 파크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랜드몰이고 그 뒤에가 네, 송도 비즈 할라 건설 현장이지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롯데몰 부지를 회전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도 포스코 타워가 바로 인근에 있고 그리고 호텔들이 있고 저 센트럴파크 공원이 있는 이곳 사거리 지금 롯데몰 부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신세계몰 부지 스카이파크 송도 호텔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지요. 이랜드몰 부지입니다. 그리고 살짝 보이는 아파트가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아파트입니다. 저 멀리 인천대학교 방향으로 이제 다시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초봄에 찍은 영상보다는 나무들이 더 싱그럽게 우거져 있고 오른쪽에 승일초등학교를 지나서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 우측에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이 인천대학교입니다. 저 멀리도 지금 LNG 기지, 그 다음 신항만 부분도 더 넓게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외곽선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대부도, 제부도 그리고 그 멀리가 바로 당진까지 있는 네, 부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 학교까지 왔고요. 우측이 바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인데 안에 네,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주변에 어떤 공원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좋은데 이곳도 골프장 뿐만 아니라 바다 인천대교가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들도 네, 조망권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컨벤시아 대교 방향을 보고 인천대학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송도를 전체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더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천대역 사거리 방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인천 예성유치원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파트 1블럭이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코텍, IBM 비즈니스 파크 등이 지금 오른쪽에 송도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이 승일초등학교,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이랜드몰이 정확하게 송도 스카이파크 호텔하고 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아파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드디어 사거리 빨간색 부분들이 쌓여 있는 그곳이 롯데몰 부지이고 뒤에 있는 두 동의 아파트 건물이 롯데몰 송도 캐슬 파크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지금 이레느몰 부지이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에 바로 붙어 있는 인스타 건물이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이 보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송도 포스코 타워, 오크우드, 그리고 그 뒤에가 바로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좌측에 송도 더샵 센트럴 파크 3차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두 동 중에 한 동이 보이고 있죠. 송도 센트럴 파크 일부분이 같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인천대역 상공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건물이고요. 원래는 처음 기획이 된 것이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에 가는 고속버스들이 이곳을 들러가는 그런 터미널로의 역할을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다시 배터리를 교환하고 지금은 장소를 옮겨서 송도 센트럴파크 역을 더 지나서 아트센트 대로 건너편에서 G타워가 보이고요.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도 포스코 사옥과 부영 사옥을 오른쪽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좌측이 송도 센트럴 파크이고요. 아래쪽에 인천 도시 역사관 트라이보우를 지금 지났고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이 바로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다른 각도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건물 외관은 전체 다 올라와 있고 외장 공사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입주 예정이지요. 인천대역 입구 주변을 송도 센트럴파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와 더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의 어떤 아름다움을 저 건너편에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이는 파란 짙은 파란색 건물에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그리고 좌측에 1차 이 부분들이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3세대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에
어떤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 파크 3차가 지금 네 바로 우측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관 공사는 꼭대기 층까지 거의 네 건물이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장 공사와 안에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네, 근접 촬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난 이후로 좋아서 시야가 굉장히 네, 멀리 보여서 촬영하기가 참 즐거웠던 날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아직 그 호수 공원에는 네, 보트를 타는 분들이 아직은 안 계시네요. 이제 이륙을 한 G타워 인천타워대로에서 센트럴파크역을 지나서 호수일교를 지나서 송도 더샵 센텀하이브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앞쪽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측이 부영사옥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사옥, 오른쪽이 트라이보울 보이시죠? 지타워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더샵 센텀 하이브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십니다.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요 부분하고 잘 견주시면 이게 25년 입주 예정인데 그 송도 롯데몰 부지하고 지금 요 센텀하이브 부지에 있는 공사 현장의 어떤 기초 정도를 보면 대략 롯데몰 정도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세무서 건물을 지나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2024년 입주 예정인 공사 현장을 좌측에 보고 계시고요. 24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대방에서 건설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 DMCT 23년 7월 입주 예정인 공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저 길이 바로 인천 1호선 라인이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이 되겠습니다. 인천대교가 보이고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DMCT 2023년 7월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저 호수공원 건너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보셨고 다시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초봄보다 많이 건물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네 느껴지실 거고요. 어느 정도인지 차이를 느끼시려면 봄에 찍은 영상과 한번 다시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탁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잘라서 편집을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대역 주변에 있는 롯데몰, 신세계몰, 그리고 이랜드몰, 그리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DMCT 등의 건설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사 현장의 진척 상황들을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내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보시는 내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랜드마크 시티 호수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